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85페이지 전세권의 소멸입니다. 1번 소멸 원인에 관해 첫 번째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가 있죠.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자,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기 때문에 뭘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 되겠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2번 전세권의 소멸 청구. 저번 강의 때 있죠?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되는 거죠. 그다음 386페이지에 목적 부동산에 뭐가 있죠? 멸실이 나오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둘로 좀 나눠봐야 돼요. 자, 목적 부동산이 일부든 전부든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이 멸실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고의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와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는 경우로 나눠보게 되겠죠. 만약에 멸실된 것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는 손해배상을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요. 요 손해배상금을 전세금에서 충당할 수 있겠죠. 남는 건 돌려주고 모자란 건더 청구하겠죠. 그다음에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전세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뭐할수 있겠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멸실을 냈는데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전세권자는 당연히 전세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멸실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전액을 못 받겠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손해배상을 까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4번 전세권의 포기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기는 단독행위고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되려면 말소등기까지 해야 된다. 왜요? 법률행위와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니까요. 자, 대표이제 풀어보죠.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 없다. X. 반드시 지급해야 되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하는 게 가능하죠.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법정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갱신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에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과할 수 있다. X죠.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거죠. 6개월이 지나야 소멸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X. 상린관계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니까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임차권자든 전세권자든 적용이 되기 때문에 4번은 X죠. 5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등은 소멸한다. 당연히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죠. 2번 전세권 소멸의 효과입니다. 자, 일단 동시행관계라는 것은 전세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이 동시이행관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요. 또 막역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목적물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이 인정이 되고 경매를 신청,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자는 먼저 목적물을, 전세 목적물을 반환을 해 주든지 반환에 대한 이용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이행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먼저 목적물의 반환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야지만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대단히 전세권자에 불리하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입법적으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전세권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이죠. 자, 가번 경매청구권에서 경매를 신청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거든요. 자, 일부에 대한 전세권도 가능하고도 유효한데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 방 한 칸을 전세를 설정하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 한 칸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느냐? 없다. 그 판례예요. 규정 나와 있는 판례가. 따라서 이 일부 전세권자도 우선변제권에 인정이 되지만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경매 청구, 경매 신청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우선적 지위가 나오는데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 뭐 경매 절차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는 좀 이해해 두시고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째는 경매가 됐을 때 경매 목적물에 있는 권리들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저당권은 예외 없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어떻게 소멸하냐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고려하지 않고요. 등기된 순서도 고려하지 않고 경매 과정에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고려하지 않아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그 용어는 의미가 없죠. 아무튼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저당권자 중 가장 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소멸 여부를 결정해요. 여기서 용익권은 뭘 말하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 물권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면 용익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용익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긴 한데 그거는 전세권, 유치권 할 때 공부하도록 하죠. 자, 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해 봤더니 권리가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소멸이 안 되는 권리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멸이 되는 권리만 뭘 받냐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냐면 저당권의 궁극적 목적은 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소멸이 돼야지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받을 수 있대네요. 따라서 저당권은 소멸이 된다는 거죠. 무조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멸되는 권리가 배당을 받는데 그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예요.
보통 이제 교재에 따라서는 뭐 일순위, 뭐 집행, 실행비용, 뭐 소액 임차보증금, 2순위, 당해세 뭐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막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요. 뭘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냐면 배당 순위는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에 불과해요. 따라서 배당 순위는 뭐가 있어야지만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없는 권리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경매가 이루어졌다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일부 전세권자에게도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또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확정 일자를 한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따라서 확정 일자부 임차권의 경우에는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되냐면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경매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공부하시고 너무 복잡하게 이해하시고 뭐 이상한 걸막 외워대시니까 경매가 나에서 문제가 나오면 막 틀려대는 거거든요. 자, 연습을 할 건데 우리가 연습은 몇 가지를 해야 되냐면 네 가지 사례를 연습해야 돼요. 자, 경매가 들어간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사례입니다.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3번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봤더니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네요. 자, 그럼 우리는 먼저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는 거죠. 두 번째, 전세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는 거죠.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갑과 비교한다. 갑보다 늦으니까 을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소멸이 됐기 때문에 뭘 받게 됩니까? 배당을 받게 되는데 셋다 우선 변제권이 있고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시험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자,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면 병이 경매를 신청했죠.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전세권은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니까요. 그죠? 자, 배당순위는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고 갑은 원칙적으로 배당을 못 받습니다. 자, 왜냐하면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소멸이 안 되면 뭘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는 거죠. 따라서 이 갑전세권자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 안위로 소멸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배당 순위는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인 거예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경락인으로부터 반환받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매가 됐을 때 소멸되지 않는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 돈을 누구한테 나중에 받게 돼요? 경락인으로부터 반환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설명드렸지만 또 엉뚱한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1순위가요.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2순위가 을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병이 경매를 신청했네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병 소멸하고 갑 소멸합니다. 을은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을 지상권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는 거죠. 뭐 법정 지상권 이런 거 상관없어요. 모든 용익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배당순위입니다. 갑이 1순위, 병이 2순위, 을에게는 배당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게만 배당순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상권은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전세권 들어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전세권은 용의 물권인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 지역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고요. 지상권자 뭔가 받을 돈이 있다면 일반 채권자로서 안분 배분 받을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도 하나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3번 전세권제 원상회복 의무. 무슨 말입니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부속물 수급권 및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되네요. 자, 일단 전세권자에게는 넘겨보시면 필요비 상하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뭐는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림이 있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전세권자가 살면서 뭔가를 부속을 시켰습니다. 부속시킨 물건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될 수도 있고요. 부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의 소유자 거가 됐으니까 이때는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만약에 그 물건을 부속시켜가지고 그 전세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 이익을 줬다면 부합됐다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부속시킨 물건이 예를 들어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를 않았고요. 또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집주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매수를 해서 부속을 시켰다면 이때는 전세권자는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요. 특약으로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부합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이 됐다면 유입비 상한 증후권 행사할 수 있지만 부속물 매수 증후권 행사할 수가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두 번째,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켜야 된다.
따라서 부합되지 않았더라도 무단으로 부속시켰다면, 동의 없이 부속시켰다면 그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은 A 해가지고 원래는 원상 회복하고 부속식이 있으면 수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B번 해가지고 부속물 매수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아무 때나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합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 되고,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다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대표제 해가지고 작년도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풀어보죠. 갑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맞춰줬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으니까 임대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세권에 관한 문제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왜요? 전세권은 최장기간이 10년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2번, 을이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 없이 을의 갑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도 있다. 맞죠? 이건 참 많이 나왔네요. 3번, 갑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도 미친다. 맞죠? 따라서 을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사용권인 지상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4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을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갑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법정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5번, 합의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어요. 자, 아까 전광기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자, 이거죠.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만 하면 돼요. 임도받지 않아도 전세권이 성립되고요. 아직 존속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전세권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X.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여기까지 하고 담보물권은 다음 강의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